식단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자, 주말에도 식단과 운동을 놓지 않는 최파타의 헬스케어 관장님 투박의 형제 함께합니다. 너튜브 하랴 뭐 홈쇼핑 하랴 요즘 제대로 물 만난 바쁜 홍셀럽 홍석천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쁘면서도 운동을 놓지 않는 석천이에요. 어우, 멋져요. 오늘 목에 살짝 맨 스카프가 너무 센스죠. 느낌 있네요. 예. 네. 이게 봄에는 네. 일교차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스카프를 하나 목에 살짝 해주는 게 저처럼 또 헤어가 없는 분들은 네. 굉장히 또 하나의 꿀팁이죠. 좀 바람 불고 이럴 때는 그거 추워요. 아니 머리에다도 쓰세요? 청량파리 소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쓰셔도 네. 네네네. 자, 오렌지족부터 MZ세대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빡빡이 아저씨야 너튜버 김결한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 또 운동에 미쳐 살고 있는 네, 김결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저한테 살짝 들었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운동을 혼자 하신다고. 네. 4-5시간씩 적응하고 있어요. 좀. 왜요? 아. 외로우세요? 아니요. 요즘 너무 재밌어서 운동이. 우와, 네. 대단하다. 요즘 뭔가 그 재미에 혈이 한번 뚫렸습니다. 또. 네, 그 지루함에서 혈이 한번 뚫렸습니다. 아, 그걸 또 혈 뚫렸다 그러는구나. 보통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가서 뚫는데 네. 네, 혈을 그렇죠. 아, 와, 참 그렇게 4-5시간 운동을 하는데도 네. 어쩜 이렇게 내가 바라는 몸매는 아니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몸매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좀 거리가 있어. 저는 좀 슬림하게 이렇게 참해서 이렇게 짝짝 갈라지는 근육, 이소룡 근육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인데. 아. 아니 아직 저 김유라 씨는 지금 스웨트셔츠를 입고 계시니까 네. 벗으면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벗은 몸을 보시지 않으셨죠 아직? 그래요. 같이 운동하면서 예. 핑크색 쫄쫄이 입고 다 봤잖아요. 어, 제가 벗었었나요 그때? 아유 쫄쫄이 입었었잖아요. 아니 하여튼 우리 김계란 씨는 이제 근육이 크다는 거죠? 네, 큰 편이죠. 아이고. 몸이. 근데 4-5시간씩 하면 이렇게 크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 근데 또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크진 않고요. 네. 사실 4-5시간을 또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침이랑 이제 저녁에 나눠서 나눠서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네네네. 와, 뭐 재밌는 거 한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지만. 네, 재밌어요 진짜. 예. 보통 사람은 4-5시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네. 그죠? 절대 예, 전혀 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하긴 또 뭐 할 필요가 있다면 따라 할까? 네. 제가 4-5시간이 말이 4-5시간이지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적당한 강도로 예. 그냥 이제 연구하는 거죠. 계속 혼자. 아무튼 그리고 최고입니다. 또 계란 씨는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일이라서 네. 임상 실험하는 거죠. 계속. 보통 우리는 그냥 하루에 30분이라도 좀 몸을 움직여 본다면 또 다른 4월과 5월이 보장될 텐데요. 그렇죠. 자, 지난주 최파타 게시판에 석천 씨 그 따신 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따신 물. 네. 어떻게 곡을 바꿔야 되나? 3364님이 네. 석천 오빠, 저는 따순 물이라고 해요. 따순 물. 공하나 오호님이 어머머, 다음 노래 제목이 뜨신 물이라고요? 저작권은 없나요? 뜨신 물, 따순 물, 따신 물. 네. 오경진 씨가 우리 신랑이 충청도 토박인데 따신 물이 아니고 따순물이라고 정정해달라고 하네요. 따신물 아닌가요? 예, 따신물? 그게 우리 따신물. 저도 충청도인데 예. 저희 할머니 어머니들이 따신네. 따신물이라고도 하고 따순물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순물. 네네. 정지훈 씨가 저 35살부터 따신물 마시고 있는 1인입니다. 네, 제 동안의 비법은 따신물이에요. 친구들보다 어려 보이는 건 안 비밀이라고. 아,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저도 네. 따순물. 난 따순물. 따뜻한 물을 마시거든요. 그렇죠. 예.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예, 좋대요. 예, 입 한번 헹궈내고 예,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따순물을 먹는 예. 건데 이 정도 반응이 좋으면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노래가 K-pop 스타인데 네. 한번 바꿔봐야 되겠는데 따신물로. 빨리 따신물로 K-pop 스타 맞죠? 맞습니다. 아 그죠? 예, 예 발음이 정확하게 예. K-pop 스타예요. K-pop 스타. K-pop 스타. 아니 K-pop 스타. 예 예. 자 그러면 투박이 피지컬 관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이나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요 백상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이거 남는 장사네요. 남는 장사죠. 자 그럼 YB의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듣고 올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죠. 네, 익명을 요청한 왜 나만 살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여자친구는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와 여자친구는 만난 지 6개월 됐대요. 저희 둘 다 먹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무려 15kg가 쪘습니다. 우와, 6개월 만에. 생각보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우와, 맛집을 찾아다녔구나. 맞아, 만나면 네. 사실 맛집 가는 거밖에 네. 할 게 없어. 그리고 둘이 있으면 또 야식 먹고 네. 이러니까. 그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웃긴 건 여자친구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단 1kg도 안 쪘다는 아이고, 거예요. 어머나. 억울해. 억울해. 여자친구는 똑같이 먹는데 어떻게 오빠만 살찌냐고 잔소리를 하면서 운동 좀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식단 조절 좀 하려고 하면 오빠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때? 삼겹살에 소주? 나 다이어트하려고 했는데 아, 자기야 오늘은 소주만 살짝 뺄까? 뭐? 아, 삼겹살 먹는데 소주를 빼자고? 오빠 지금 나랑 장난해? 그냥 나랑 헤어지자 그래. 어떻게 삼겹살 먹는데 소주를 안 먹어? 야 이런 여자친구 참 힘드네요. 하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합니까? 저 역시 일을 끝내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저녁과 함께 술 한잔하는 그 코스가 너무 좋아서 다이어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몸은 이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더군요. 관장님들 저 어떻게 하면 게으름과 유혹을 꺾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순 없는데 이별 말고 다 할게요. 제발 알려주세요. 자, 왜 나만 살쪄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죠. 사실 그렇죠. 그 데이트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연인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포기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연인들이 만나면 여지껏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분들은 몸무게가 그대로고 여자분들이 좀 찌고 또 헤어져도 남자분들은 그대로인데 헤어지면 또 여자분들은 몸무게가 빠진다 뭐 이런 것도 봤거든요. 이길 씨는 좀 반대예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 15kg가 쪘다면 와 이거 근데 또 데이트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사실 그 사람 만날 때 아무것도 안 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쉽지 안 가. 않죠, 시간이 안 가고 뭐를 해야 될지 없어. 이 손처리 도 어색하고 뭐를 먹거나 마셔야 되는데 이게 차 한 잔이면 또 안 돼요. 그럼.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랑 만날 때 보통 약속 장소가 대부분 카페 아니면 그쵸. 식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밤 약속이나 술 약속이나 커피 약속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사실 네, 그죠.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연애하면 연애 초반에는 이렇게 뭘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같이 먹으면 이렇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싹 밀어주거나 네. 구워서 얹어주거나 테크닉을 쌈싸서 던져, 네. 입에 넣어주거나 네. 뭐 이런 게 이제 애정 표현 어떤 요 강도가 있잖아요. 네. 물론 한 1년 지나면 그것도 안 하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6개월이니까 사실 네. 가장 좋을 때인데 아, 너무 좋을 때지. 이럴 때 정말 그냥 맛집 찾아가고 뭐 먹고 뭐 오늘은 먹어 뭐 마셔 막 이러는 건데 네. 이상하게 남자친구만 15kg가 쪘어요. 근데 이건 진짜 큰일인데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사실 헤어지는 게 제일 큰 첫 번째 방법인데 이별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드려야 되네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뭐 이제 또 사귀고 나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 그렇죠. 비슷한 사연이 하나 있는데 더 소개해 주세요. 그걸. 윤정균 씨가요. 예. 저와 제 여자친구도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평하게 7kg 정도 쪘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커플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커플 요가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남자가 눕고 여자가 제 다리에 팔을 올리고 제가 여자친구의 다리를 들어주는 자세를 할 때였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가뿐히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와, 여자친구의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고 아무리 팔에 힘을 줘도 못 올리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저희 커플만 실패했고 여자친구와 그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달래주느라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를 시켰고 결국 그날도 먹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헬스를 등록했는데 이게 운동을 하는 것까진 참 좋았는데 헬스장 밑에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찜닭집이 생긴 거예요. 우리 커플 가망이 있을까요?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자, 지금 왜 남한살쪄님과 윤정규님 두 분 다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 살이 찐 건데. 아이고야, 참. 와,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에게 연애는 하지 말아야 되나? 또 그러진 않죠, 사실. 예. 이제 그 서로 이제 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 이제 좀 다이어트를 같이 하자 해서. 네. 사실 두 번째 보내주신 사연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같이 헬스를 등록을 한다든지 네. 같이 뭔가를 조금 그 데이트 코스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의 연애는 항상 같이 운동을 하는 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네. 아, 그렇구나.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뭐 한 뭐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네. 우리가 살이 너무 쪄서 안 되겠어. 내가 살이 너무 쪄서 안 되겠어. 도와줘. 뭐 아니면 우리 뭘 해야 돼 하면서 저녁에 만나면 운동을 하러 가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검진을 사실 한번 들이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죠. 아, 같이. 나는 지금 이제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지금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다가는 너와 만나다가 곧 이러다 다 네. 죽어. 근데 결혼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좀 말을 하면 그래서 좀 강제성을 좀 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분이 같이 운동을 하거나 뭐 두 분이 뭐 한강을 산책하거나 이런 코스를 잡는 좋은데. 건 좋네요. 그죠. 야외 활동으로 약속을 잡는데 사실 네. 요즘 커플들 보면 다 사실 보면 영화관 가서 팝콘 먹고 네. 먹는 게 사실 다 데이트 코스고 네. 집에 있을 때도 배달 음식이고 다 그냥 사실 이 음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사실 커플들 간에 하는 게 이제 낙이 그거잖아요.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 맛집 가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거라서 그거를 조금 대화를 통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김종국 씨가 데이트를 한다면 네. 김종국 씨가 살이 찔까요? 여자친구가 운동을 할까요? 여자친구가 운동하겠죠. 저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연애 못해. 네. 왜 여자친구가 운동을 해야 돼? 김종국 씨가 맛있는 걸 먹어야지 같이. 아, 꼭 하진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종국님도 근데 이번에 만나뵀었는데 네. 네.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드세요. 네. 팥빙수도 네. 드시고 뭐 육회도 드시고. 제가 가게 할 때 저희 태국 식당 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러면 여자친구만 살이 찌겠네. 그렇지. 김종국 씨는 끝나고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예.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네,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고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안 계실 때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 네, 자기의 이 찌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뭐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뭐 피곤한 스타일이면 저 김종국 씨하고 데이트할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이 왜 나만 살쪄님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이게 참 안 되는 거라. 맞아, 안 되죠. 예. 예. 아이고, 그래도 예. 그 운동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사실 맛있는 거 못 참으면 그만큼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운동량의 핵심이다. 종국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운동량으로 다 빼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냉정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먹을 때 여자친구보다 좀 적게 먹으면 돼요, 사실. 아, 사실 그것도 괜찮겠다. 네, 여자친구가 좀 느리게 먹고 천천히 먹고 적게 먹는 편이라서 내가 이제 1인분 이상을 먹게 돼서 이제 살이 찌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살 안 찌는 체질이야 이러는데 나이 먹으면 다 쪄요. 뭐 두 분 얘기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노래 듣고요. 네, 빨리 듣고. 네. 음식을 남기는 걸 아까워하지 네. 마십시오. 하여튼 자기 관리는 걸. 자기가 하는 거고 네. 음식 맞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연인에게 좀 커뮤니케이션 절박하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소통.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따순물 드세요. 그러네요. 그게 좋아요. 미카의 미카 You are beautiful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투팍의 피지컬 과장님.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2221님. 관장님들, 저 이번 주에 떡볶이를 6번이나 먹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떡볶이가 그렇게 살찌는 음식인가요? 이번 주에 떡볶이를 6번 드셨으면 거의 하루에 1일 1 떡볶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그죠? 예. 뭐, 근데 많이 드셨네. 뭐 괜찮을까요? 그렇게 살찌는 음식인가요? 이걸 보면 그냥 괜찮으신 거야. 이분이 6번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큰 변화가 없었나? 예, 떡볶이가 그렇게 살찌는 음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살이 안 찌신 거예요, 이분은. 아직은. 예, 아직은. 예. 예. 근데 떡볶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떡볶이가 주 성분이 이제 탄수화물이고 그죠. 이게 맵고 달고 이러기 때문에 먹다 보면 계속 땡기니까 예.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는 음식이 되는 거죠. 원래 떡볶이가 살찌는 음식은 아니지만 먹는 약이라든가 내가 조금 유혹을 못 견딘다. 자주 먹으면 살찔 수 있죠. 요즘 그래서 세상이 좀 이상해진 게 그냥 떡볶이도 그냥 떡볶이가 아니에요. 사실 예. 로제 떡볶이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떡볶이를 못 살게 굴어요. 다. 막 크림에 우유에 막 치즈에 네, 막 칼로리가 두 배 막 뻥튀게 됩니다. 맞아요. 그다음 뭐 치킨 넣고 순대 네. 넣고 김밥 넣고 막 진짜 와. 오 이런 얘기하니까 떡볶이 더 먹고 싶네. 와 난리났다 큰일났다. 오늘 토요일 날 떡볶이 꼭 먹어야지. 네 진짜 여러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저 안 좋은 레퍼런스입니다. 네. 아니 지금 최하정 씨가 네. 당장 지금 떡볶이를 네. 배달 시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좋아하시잖아요. 김말이 넣고. 네. 치킨 만두 넣고 어머나. 순대 넣고 먹고 싶네요. 어머나. 예. 거기다 뭐 안 뿌리나요? 뭐 스리라차라도 더 좀 옆에 찍어서. 아 그렇죠. 예, 저는 치즈는 뿌리지 않는데 네. 예, 또 로제 떡볶이도 맛있고 네네. 요즘은 또 뭐 여러 가지 중국 당면도 넣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드시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제 막 삐삐 마른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떡볶이만 먹어요. 막 하루 종일 굶다가 막 떡볶이만 계속 먹어요. 이러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나 이러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운동하고 또 절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몸 관리가 생명이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떡볶이 먹는데 막 이러는데 이 이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살찌지 않으셨나 봐요. 떡볶이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떡볶이가 탄수화물이고 그렇죠. 또 탄수화물은 자꾸 먹으면 또 다른 탄수화물을 불러.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극적이니까 또 음료수 먹게 되고 콜라 먹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6번을 5번으로 줄여보시고 조금씩. 그래 조금 있으면 또 4번을 줄이시고 이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먹는 것도 예, 좋죠. 순수 떡볶이만 먹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화장님 말씀하신 중국 당면이나 사리가 그냥 떡볶이가 예를 들어서 1인분에 막 400칼로리라고 치면 예. 당면 그냥 1인분 넣는 게 또 400칼로리예요. 아~ 바로 두 배가 돼버리고 그렇죠. 거기에 튀김 넣으면 또 4, 500칼로리 또 넣고 이야 치킨 한 마리 폭탄이네. 정도 칼로리가 예, 바로 근데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왜 맛있는 것들은 게 칼로리가 높고 왜 참 마음에 드는 남자는 다 나쁜 남자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김계란 씨? 그쵸? 세상이 솔직한 거죠. 예. 네, 세상이 솔직한 겁니다. 최혜정 씨 또 먼산 쳐다보시는데 예. 또 그때 생각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지? 브로콜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먹어도 착한 남자 또 재미없죠. 브로콜리 그러니까 브로콜리 파프리카 막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왜 맛이 야, 없지. 남자친구한테 데이트하다가 넌 참 브로콜리 같다 넌 참 파프리카 같다 그러면 되게 욕하는 거네. 그러니까 좋은진 알지만 안 땡기는 거. 억지로 데이트라는 정략 데이트 같은 거? 집에서 얘 만나래 뭐 이런 진짜, 건가? 진짜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일 것 같아. 예.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닌 진짜 그 진짜 웃겨. 자 파라나 오호님이 일주일 내내 참기름 넣지 않은 미역국만 3끼 먹고 매일 40분에서 50분씩 보폭을 넓혀서 빨리 걷기와 이 전력 질주를 반복하면서 운동했습니다. 이 키 153cm에 이 몸무게 57kg인데 이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일주일에 2kg밖에 안 빠지네요. 어머,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엄청 많이 빠진 거죠. 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 일주일에 2kg가 얼마나 어려운데. 네. 엄청. 아니 네. 근데 미역국만 세 끼를 와 근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미역국만 세 끼를. 참기름 안 넣고. 네, 매일 생일도 아니시고 이게. 그러니까 참기름으로 볶지 않은 거지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근데 원래 이렇게 해조류나 이런 게 굉장히 그 다이어트 할 때 네. 좋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미역국은 또 국물이 좀 있으니까. 네. 또 포만감도 있고 미역국은 다 맛있잖아요 대부분. 맛있죠. 예. 웬만하면 맛없기가 힘든 게 미역국인데. 예. 그리고 이게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아주 뽀해. 그러니까 원래 미역국으로 뭐 다이어트한 연예인도 많고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미역국 많이 드시는데 네네. 사실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2kg면 엄청 빠진 거거든요. 엄청 빠진 거고요. 지금 네, 네. 지금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시면 올여름 좀 바닷가에서 예. 비키니 입고 예. 좀 워킹 좀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감히 뭐 살짝 첨언을 하자면 현미밥 같은 거 그냥 한 맞아. 조금만 현미밥. 먹어도 너무 탄수화물 안 먹어도 아, 그렇지. 예, 이게 문제가 있다는데. 힘들지. 예, 힘들지. 예. 예. 그 여기에 뭐 콩밥이라든지 뭐 두부 조금 이렇게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단백질량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아, 단백질. 네, 단백질량이 부족해서 단백질량을 좀 넣어주시고 화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또 그러면 소고기나 닭고기 그렇죠. 예. 미역국에 예,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현미밥 넣어서 말아서 양을 조금 적게 해가지고 드시고 보폭을 좀 넓혀서 빨리 걷기 하시는데 좀 더 넓히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키가 153cm라서 예, 예. 본인은 많이 넓혔다 생각하는데 안 넓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하시는 보폭보다 더 찢는다라는 생각으로 넓혀서 가시면 그러면서 좀 다리도 좀 이렇게 스쿼트도 하시고 다리 이렇게 하나 넓히고 좀 주저앉았다 일어나고 뭐 이런 거를 런지, 섞어서 런지를 좀 그렇죠. 어머 되게 유식해 예. 보이네요. 이 기본 보폭을 보폭과 이제 속도를 지키셔도 되고 이제 사실 경사도를 높이셔도 됩니다. 아~ 네. 오르막길에서 하는 게 네. 진짜 좋습니다. 오르막길에서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한번 했어요. 어머 어디셨어요? 아차산. 오 아차산 근데 아차산은 이제 동산이죠, 근데. 네. 아니야. 저도 동산인 야. 느낌으로 갔는데 안 힘들어. 그래. 힘들어. 50 넘으면 안 그래. 힘들어. 아차산 진짜 너무 좋죠. 50 안 넘어도 힘들어. 어린애들도 못 올라가더라고. 그래요. 예, 여성분들도 힘들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네. 순두부 같은 것만 먹고 막 이랬는데 아, 그럼 안 된다니까. 아, 근데 그 근처에 또 맛집 많잖아요. 예, 그것도 맞아요. 기쁨이에요. 제가 다이어트하고 몸 만들 때 제일 효과가 빨랐던 운동기구가 지금 말씀하신 경사면 그 천국의 계단이죠. 그래, 천국 계단. 아, 나 그거 그거 하다가 정말 땀이요 나기 시작하는데 그거 하니까 확 빠지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천국 계단 없는데 하시는 분은 그냥 아파트 계단 오르시면 아, 진짜 너무 예, 좋습니다. 예, 예. 그 경사면 좋아요. 계단이 아, 정말 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내 그 뒤쪽에 있는 근육들, 후면사슬 근육들을 예. 더 개입시키기 때문에 진짜 그렇지, 너무 그렇지. 이게 진짜 좋아요. 경사면. 뭔가 전문가 같은 용어가 느낌이. 막 나왔어요. 예. 뭐라고 나왔는데. 후면사슬 근육, 포스테리어 측. 개입시킨대. 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햄스트링 둥근까지 그러니까. 그냥 진짜 다 그냥. 개입시켜. 더, 예, 더 개입시키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의 건강을 개입시켜. 네. 와. 여지껏 별도 중이었는데 개입시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우리 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이한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투박 관장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세 주부입니다. 이 몸무게는 82에서 85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고지혈증 초기에 고도비만입니다. 이제 25년째 이 몸으로 살고 있어서 이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끈기가 부족하기도 해요. 예, 근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체지방률, 내장지방, 복부비만율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특이하게 보통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아서 근육과다로 나왔어요. 남편은 결과를 보고 아, 야 운동했으면 금메달 땄겠어 라며 울리는데 투포한 선수 해라 막, 예, 막 역도 해라 막 그죠. 예, 그럼 저는 운동을 적당히 하면서 식단을 좀 확실하게 줄이던가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운동을 더하면 정말 남편의 말처럼 막 태릉 선수촌 선수들급으로 근육이 많아질까요? 그럼 저는 어떤 식단과 운동을 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밀가루 음식과 고기는 좋아하는데 신맛 나는 과일은 정말 못 먹겠어요. 어머나. 자, 사연 보내주신 이한나님 감사하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일단 몸무게나 건강검진 결과를 봐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근육이 과다라고 나온 거는 나는 그러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많아지면 예. 체중이 많아지면 근육량이 높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체중이 많아지면 우리 하체는 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 하체는 고 강도를 일을 해야 되고 예. 이 몸무게를 버틸려면 더 많은 근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나이 때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근육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진짜 우리가 운동해서 만든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전혀. 그러면 여기서 운동을 더하면 남편 말처럼 뭐 태릉 선수촌 선수들급으로 근육이 많아지고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되는 말이죠. 요즘 이제 예. 태릉 선수촌 선수들급으로라고 말하면 이제 혼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일단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긴 지 예. 오래됐어요. 진천 선수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언제적 태릉이에요. 그럼 국대급. 국대급. 아, 그렇죠. 그냥 국대급이라고 하셔야죠. 예. 남편분이 아주 올드하다. 예. 맞아요. 그 이제 진천 선수촌 선수들급으로. 그 근데 네. 국가대표 네. 선수들 분들처럼 근육이 많아지려면 평생 종일 운동해도 절대 그러니까 그 양을 못 해요. 예, 예. 네, 일단은 우리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운동하셔도 되고 네. 식단을 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슬림해지고 그러네요. 네, 진짜 이상적인 건강한 몸매로 변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본인이 고지혈증 초기에 고도비만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알고 계신 분들이 운동을 선뜻 시작하기가 힘드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몸매가 좋고 쪽쪽 다이어트 해가지고 말라있고 이런데 자기 혼자 되게 이제 아, 나 고도비만인데 이런 느낌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기 뭐야 운동을 운동하러 가는 것 자체를 너무 좀 무안해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는데 예.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셔서 무조건 달리고 걷고 뭐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들도 신경 안 써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한나님이 지금 이제 고도비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실 수도 없고 다쳐요. 그렇죠. 그리고 근육 생기는 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나는 건강을 뭐, 챙겨야 되니까. 근육으로 뭐 온몸을 다 감싸도 하겠다.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 이제 요즘 이렇게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비포 애프터. 처음에는 그냥 동네 한 바퀴 그렇죠. 이렇게 걸으시면서 네. 조금 식단 조절하시면서 조금 자신감 붙으시면 조금 뛰시고 그다음 또 계단 무리하지 않게 올라가고 이런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저는 살짝 여기서 제 추론상 네. 제가 추측하건데 41살의 주부님 있잖아요. 어디선가 분명히 스트레스가 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어떤 살림을 하는 아니면 애들 키우는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를 과연 지금 먹는 걸로 풀고 있지 않을까. 그동안 오랫동안 그 습관을 나쁜 습관을 빨리 좀 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분이 굉장히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야 나 다이어트 할까 운동 끊을까 그런데 야야 너 운동했으면 너 벌써 국가대표 됐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돼.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치료업을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계란 씨가 보기에는 이분에게 어떤 식단 지금 이제 밀가루 음식 고기 좋아하시고 신맛 나는 과일은 하나도 못 드시고 네. 좀 어떤 식단을 짜주시죠?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좋아하는 음식을 갑자기 놓아버리면 사실 그게 오히려 이제 맛있겠지. 아 너무 힘들어서 나 살은 맛이 없다 이런 그럼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만 조금 조절하고 아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뭐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나 혹은 이제 미역국 해조류 이런 것들을 조금만 포함시켜도 돼요 거. 사실. 네. 네 그렇게 막 특별한 식단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파프리카를 이제 뒤늦게 많이 먹게 됐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먹다 보면요, 예, 정말 맛 없으면 정말 최파타 찾아오세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브로콜리는 좀 맛이 없을 수 있는데 맞아, 맞아. 파프리카는 너무 달고, 달고 아삭아삭하고 우리 준이도 너무 잘 먹어요. 어머어머. 우리 아, 강아지. 파프리카는요? 예. 아. 아주 아삭아삭하고 엄마가 얼마나 교육을 예. 해서 싱싱한 걸 해서 개입을 했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맛에 개입하시면 네. 이렇게 맛있는 야채도 드실 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음식 고기 이런 걸 대체할 수 있게 뭐 고구마도 살짝 삶아서 드시고 그쵸? 아니 근데 예. 사실은 밀가루 고기 너무 많이 드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감자라든가 고구마를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약간 좀 양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예. 포만감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특히 김계란 씨 여성분들이 네. 나 운동하면 근육 생기는데 막 이래서 운동 꺼려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근육량이 뭐 많아지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야 좋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예쁜데. 생각하면 울그락불그락 막 그런 근육 생기지 않죠. 그렇게 갑자기 안 됩니다. 와 그런 근육 생겨봤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로 너무 멋있게. 일단 예. 근육이 그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려면 예. 체지방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소리이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예, 청신 오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시작이 하루 10분 네. 동네 산책만 갔다 맞아. 온다 해도 굉장히 맞아, 맞아. 우리 이한나 씨, 예, 이한나 씨에게 도움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한 뭐 한 1개월, 2개월 있다가 또 이렇게 결과나 도중에 과정도 좀 보내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 진짜 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이 서울시의 지금 비만율이 30-40%인가 제가 알기로는 인구에 네, 그럼 그거. 10명 중에서 4명이네 3명.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채널의 목표의식이 아 진짜 이 비만 수치를 좀 떨어뜨리자 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요즘 확고해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만이 살짝 선진국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화 돼 있기 때문에 뭐 습습관 다 좀씩 신경 써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또 많은 진짜 열에 10명은 다이어트 얘기하고 남자들도 네. 막 몸 만든다고 이러는데 비만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군요. 그럼요. 실천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네. 그리고 사실 뭐 캐나다나 이런 곳은 오히려 이제 운동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할 것도 너무 많고 주변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맞아. 볼 것도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없애야 돼 그런 것들. 아, 다 없애면 있는 장소 다 없애. 대한민국 경제 운동할 수 있게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아, 그래요? 할 게 없어도 운동은 안 해 이러시는 분. 네. 진짜 할 게 없으면 운동을 할까? 난 모르겠다. 자 광고 듣고요. 자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끝곡으로 좀 힘 좀 내라는 의미로 뭐 들을까요, 홍덕천 씨? 레드벨벳. 아, 이 노래 좋더라고요. 예. 파워.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러.